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초록콩나물 너도 그렇다. 비타민은 물론 영양소까지 풍부한 초록콩나물.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. 전주의 오랜 대표 음식 콩나물 국밥은 물론이고요. 식감이 아삭하고 쫄깃한 덕분에 각종 찜 요리에 넣어주면 제 역할 10분 발입니다. 잠자리들이 콩나물 한 봉지에 1,000원. 자 여러분, 콩나물이 노란 색깔이어야 된다는 편견, 제가 오늘 이곳 전주에서 확 깨드리겠습니다. 야, 비주얼 보세요. 일단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, 여러분? 초록색 콩나물 국밥은 조금 낯선데요, 저는? 하지만요, 그 맛은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. 뜨끈한 콩나물 국밥 한 입에 이 이름이 절로 떠오르더라고요. 와. 엄마? 아니, 왜 사장님의 손에서 저희 엄마의 손맛이 나는 거냐고요? 자식들 먹이는 정성으로 네. 음식을 조리했어요. 콩나물의 풋내가 진짜 안 나고요. 오히려 줄기 부분은 너무 아삭하면서 이 그 머리 있잖아요. 거기 초록색 콩이 너무 담백하고 고소해요. 익숙한 듯 생소한 이 음식. 아삭 담백한 초록 콩나물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준다는데요. 백문이 불여일식이라 먹어봐야 맛을 알죠. 일단 저는 좀 먹을게요.